고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소식으로 오늘 뉴스A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추도식은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봉하에 총집결한 여권 참석자들은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수당 대표주자로는 4년 만에 찾았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그 추도식 현장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입장한 참석자들이 1.5m 간격을 둔 채 띄엄띄엄 앉았습니다. 11주기 추도식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100여 명의 인사만 초청하는 등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노 친문 인사들은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노무현 시대가 열렸다며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당신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가 아주 가까운 현실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8주기 추도식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찾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도 조화만 보냈습니다. 추도식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 김경수 경남지사와 한명숙 전 총리가 침통한 표정을 지었고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할 민주당 당선자들도 대거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140여 명의 당선자가 김해로 내려간 겁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보수당 대표로는 4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는 주먹 인사도 나눴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는 시대의 아픔이자 상처였습니다. 같이 치유하는 길이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봉화를 찾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전 원내대표 등이 추모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던 것과 달리 주 원내대표는 조용히 추모 일정을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을 복역했지만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재조사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늘 추도식에 당사자인 한 전 총리가 나왔죠. 모함, 공작, 검은 그림자, 이해찬 대표부터 우회적이지만 강하게 변호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권영숙 여사의 뒤를 따라 추도식장에 들어섭니다. 주변 인사들과 대화도 나누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록수를 부르는 영상이 나오자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선고받아 2년간 복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강요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내용에 한만호 비망록이 재조명되면서 민주당에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이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한 전 총리는 추도식 후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결백하다,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군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결백하다라는 것에 대한 취지의 말씀은 있었고요. 그 마음으로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비망록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미 이루어져 재심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재조사 카드를 꺼내든 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